그다음에 그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 101페이지 아 104페이지 그죠? 의사표 효력 발생. 무슨 표시 효력 발생? 의사표. 그럼 여러분 의사표시는 결국 몇 파트로 나누노? 다섯 개. 무슨 진위? 비진위, 통정, 차고, 사기강박, 효력. 다섯 개. 볼펀 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사표시하고, 그럼 나중에 끝날 때 한, 한 시간 또 대리. 무슨 이? 대리. 대리하고, 그두개 볼펀 치고 있으면 된다. 민법 총칙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를 볼펀 치는 거지. 하고 저번 주에 한몇 조? 103, 104.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그것만 해도 여섯 개는 맞출 수 있거든. 그다음 또 무효취소나 이런 거할때 잠깐 뭐또 중요하다고 하는 거다 하지 말고 안 되면 내가 머리가 좋으면 다 하면 좋은데 내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굳이 남한테는 안 된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 혼자, 그지? 딱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 보는. 그래서 그게 이게 60점이기 때문에 그게 전법이 통하는 거지. 근데 막그안 되는데 막다 하려고 하면 안 된대. 이게 이제 총칙은 그렇게 하고 이제 물권도 있고 계약도 있고 딱요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뒤에 총칙은 그 정도 한 6개 하고 그 다음에 물권은 딱 하면 되거든. 물권도 또내 머리가 안 되는 거는 또 약간 제껴놓고 되는 것만. 계약법은 간단하니까 계약법은 전체적으로 다 지려고 하면. 계약법에도 또 나오는 거딱 정해 있잖아. 무슨 이행,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어? 그 다음에 해제의지,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계약금. 이렇게 딱 있거든. 등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등기 12개, 10개 잡을 수 있다, 등기. 등기는 막 책을 외운다고 해서,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는. 등기는 막, 등기 막 해가지고, 앞대가리 중간대는 그건 옛날 나오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민법처럼 내거든. 그래서 그, 딱 했어요. 그래서, 무슨 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 예? 무슨 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인데, 그러면, 의사표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요 4단계.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표백주의라는 말씀인데, 예? 무슨 주의? 표백주의.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그럼 내용을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뭐? 요지주의. 그치? 요렇게. 몇 단계? 4단계. 네.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꼭 외워야지. 상대방 없는 단독이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아니, 아까 제3자 사기에서는 무조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통정에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고. 비진위에서는 언제나 유효. 지금 몇개 했노? 세개 했죠. 요까지 하면 요거 합치면 몇 개? 네 개. 그꼭 외워야 되는데, 그거. 그래서 중요하다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그지? 표백주의 이런 말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면 뭐?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그거.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러면 여러분, 없는 의사표시도 있고,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있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게 원칙?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 그래서 그냥 의사표시 효력 하면 무슨 달, 도달. 이렇게 하네. 무슨 달? 도달. 그러면, 자, 이런, 여기서 도달은 어떤 걸 도달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그냥 도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까 응?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 민법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지? 그럼 형법에서는 사기
막 속이고 해도 뭐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콩밥 먹일 수 없다. 그치? 응? 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인 이상, 야간, 이런 말을 하면 뭐 흉기 하면 뭐 특수,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도달은 볼 수 있는,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됐습니까?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것.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것.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것. 어떻게? 놓여 있는 것. 다시 뭐? 놓여 있는 것. 다시 놓여 있는 것. 다시 놓여 있는 것. 다시 놓여. 놓여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응? 그런 거, 그지? 가고 이제 깊이 있는 건 알 필요 없다. 요 정도 알면 된다. 중개사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 우편, 등기 내용 정면, 같은 말이다. 등기 또는 내용 정면 우편 해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근데 일반, 보통,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어쨌든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지.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됐습니까? 표자는 도달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가 진다. 예?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하는 말은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무슨 달?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뭐 깊이 하면 더 할 수 있다. 이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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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라. 요거 갑이 어렵게 의사 표시하는데 됐습니까? 예. 중간에 심부름 하는 전달자가 무슨 자가? 전달자가 갑이 A라고 전달해라 했는데 가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B라고 전달했습니다. 요거하고 갑이 우편 배달부 또는 퀵서비스에게 을에게 배달해라고 했는데 병에게 배달했습니다. 이걸 뭐라노? 오달. 도달됐다 안 됐다? 안 됐지. 이거는 무슨 달? 오달은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뭐 누구한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을. 이건 도달했다 안 했다? 했죠.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이걸 착오. 착오는 일단은 유효무효. 유효. 도달했다 안 했다? 했지.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이걸 요거를 뭐냐면은 표시기간의 착오는 중요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요거는 오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달기간이라고 한다. 이거. 무슨 기간? 전달기간의 착오는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착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고 무슨 달? 오달은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했습니까? 그게 많이 하면은 막 헷갈리거든. 그래서 많이 안 한다.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많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많은 사람이 알면 좋아하거든. 근데 하려면 계속 많거든. 근데 많이 하면은 나중에 뭐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요거는 무슨 달? 무슨 달? 오달. 오달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요건 근데 전달기간을 차고 이런 말을 하는데 차고라는 말을 써도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고. 요거는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일단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근데 내용을 잘못 전달했을 때 이건 뭐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어쨌든 무슨 달? 도달. 주이고.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예.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무슨 주의? 발신주의. 요 다섯 개 시험 문제 짱짱짱 잘 놓다. 몇 개? 다섯 개. 예외 있는데 이게. 요거는 첫째 제한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 지금은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한 십몇 년 전에 민법 개정하면서 근데 그때는 뭐 무능력자 이렇게 한 10년 전에는 무슨 자?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뭐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는 확답 독촉을 최고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취소할 거니 아니 빨리 확답해라 했을 때 법정대리는 확답. 이건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무권대리. 무슨 대리?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인수. 무슨 인수? 채무인수 승낙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여러분 요 최고에 대한 확답은 이 세 개 말고 많다. 이거 많은데 요 세 개만 발신주의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 무무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고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딸 도딸 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원총회 소집통지. 그 다음 다섯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무슨 낙? 승낙. 그럼 승낙이 있으면 뭐가 승립하노? 승낙이 있으면 뭐가 승립하노? 계약이 승립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격지자 간의 계약 승립 이라고도 하고 계약 승립 또는 격지자 간의 승낙 이렇게도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승낙. 요건 무슨, 요 다섯 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그래서 아까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 그래서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 그럼 도달 안 했다. 표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좋다. 그럼 표자는 또 언제 능력이 있으면 되냐 하면은 발신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언제? 발신할 당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신 후 사정변화. 발신 후 사정변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효력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언제만 있으면 된다. 언제만. 능력은 언제만. 할 당시에. 능력은 언제. 할 당시. 능력은 언제 있으면 된다.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예?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할 때 능력만 있으면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 상실 할지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 그러면 조건은 몇 가지만 조건대로 할 당시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도달. 중간에 도달하기 전에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단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 사람 하는 거 저번에 했죠. 몇 개? 세 개. 고용, 위임, 조합. 고용, 위임, 조합의 청약에서는 발신 후, 뭐 후, 발신 후, 뭐 하면은 사망하면은,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요 내외, 그지? 그 다음에 수령 능력. 무슨 능력? 수령.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 행위 능력자. 수령 능력은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러면 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노? 빨리. 법정 대리인.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원칙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고? 법정 대리인.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했다.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알면은 예외.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한 때부터 효력 발생하면 안 되고, 뭐한 때부터? 안 때부터. 언제부터?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하고, 또,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합니다. 다시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도달을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언제부터? 그럼 주장하면은 여러분 법정 대리는 항상 안테나를 누구한테? 제한 능력자에 꽂아 놓거든. 그럼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한다. 당연히 법정 법률상 무슨 사? 법률상 법정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도달을 주장하면은 뭐 한 것으로 보고 한 것으로 본단 말이지. 그래서 주장한 때 뭐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끝. 그 다음에 공시송달 한번 보는데 무슨 송달? 공시송달. 그래서 여러분 107페이지 무슨 송달? 공시송달. 107페이지 보면 그 자 끊는다.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표자의 과실로 하면 공시송달 못한다.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자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다시 무슨지? 누군지 모른다.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것까지만. 그런 경우에 무슨 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공시송달했다. 효력 발생하지 않고 수령하지 않는다. 공시송달했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건이 된다. 두 가지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무슨 송달? 공시 송달.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 다음 뒤에 무슨 능력? 수령 능력. 수령 능력은 아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다. 원칙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뭐,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뭐 한 후에는,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 안 때부터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구조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여러분 111페이지고 4번 안 보면은 넘기니까 바로 있잖아. 111페이지 4번 그렇게 나온다. 26회 때 나왔는데 그지?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른 경우. 자 그러면 해당하는 자 하면 뭐 아까 뭐 감류 들어가면 압류 감류 가처분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의의 전세권에 대해서 무슨 건? 저당권 등기된 사람 무슨 자? 제3자. 그럼 제3자로 두 개니까 기억력 끝났네 벌써. 이렇게 쉽게 나온다. 그럼 디귿은 대리인에서 통정의 표시해서 본인은 당사자지 그지?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똑같다. 무슨 자? 당사자.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응?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제3자에 해당하는 것 하면 기억년이고 거꾸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뭐 디귿과 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 거. 나머지 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대리.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는 딱 의사표시 몇 개? 다섯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 효력. 그 다섯 개 볶은 진다. 총칙은 마야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확실히 진다. 그러면 이제 대리 들어간다. 무슨 이? 대리. 대리 들어가는데 그럼 요 칠판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 돌리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 문제 풀어 돌리면 되거든. 누구하고? 천일생하고 해야지. 처음에 한 번은 천일생하고 돌아야 된다. 처음에 여러분이 혼자 하면 답답해가지고 안 되거든.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천일생하고 돌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이 막 돌려버리면 민법 때문에 물 먹었다 이런 소리 안 한다. 민법 시 어렵다 개뿔. 저가 29회 때 뭐 어렵다 내가 볼 때는 개뿔이더라. 선생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내가 답을 달아보니까 개뿔이더라. 안 어렵다. 똑같아. 근데 뭐 작년에 어려웠다고 막 남겨줘서 안 어렵다. 어렵다 쉽다 없다. 어렵다 쉽다 없고 안다 모른다 하니까 뭐 어리버리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버리? 어리버리. 사람도 무슨 버리 하면은 그럼 중개도 여러분 어리버리 하면은 나중에 돈 물어 넣어야 돼. 그냥 이제 공부하는 거는 무슨 버리 안 하려고. 그렇지. 어리버리 안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이? 대리. 대리 들어가는데 대리는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삼각형. 무슨 형? 삼각형. 여러분 원래 본인이 있고 상대방.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요걸 뭐 표자. 그 나머지를 무슨 방? 상대방이라는데 대리에서는 표자를 뭐라는 말 쓴다? 본인. 무슨 인? 본인. 원래는 본인과 누가 해야 되노? 상대방이 법률에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누구를 선임한다 빨리? 대리인. 대리인과 무슨 방? 상대방. 이걸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런데. 그럼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그 다음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효과 이렇게 한다.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한다. 무슨 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요 대리는 요게 중요하다. 판단결정 누가 하느냐 하면은 대리인이 독자적인 요거 독자적 의사결정권 가진대.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결정했다.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그럼 차고다 아니다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한다? 대리인 이렇게 한다. 왜?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빨리 대리인. 그렇지. 그러면 설사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고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잘하네. 그렇게 가는 거지. 출발. 그러면 판단 결정은 누가 한다? 전부 다 대리인. 밖에서 여러분 대리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배운 대로. 됐습니까?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하는데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하지만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해도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러면 좋다. 요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금방 그래도? 사기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와. 그렇지.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자, 본인은 당해도 누구는 깨끗. 대리는 깨끗, 대리는 정상 하니까 대리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고 누구도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시험도 굉장히 잘 쳐.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서 막 전화 오거든. 이거 이 문제가 막 잘 나온다고. 그러면 민법 선생님 바꿔 주세요. 접니다. 몇 페이지 펴세요? 폈습니다. 선생님 그 상대방이 본인 했잖아요. 그럼 선생 본인 당했는데 그럼 사기는 어디로 도망간 거야? 사기. 근데 그 사람은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사기라는 말은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제 알잖아요. 사기라는 단어 때문에 취소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 그치?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럼 여기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는데? 빨리. 누가 하는데? 대리인. 그럼 대리인은 정상, 비정상? 정상. 그치?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대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위했다.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 유효고. 누구한테 효과 기속한다? 본인. 요거 잘린데 이게?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그럼 자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띵한 상태에서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게 요 취소할 수 있다 이잖아요. 그냥 뭐 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유효 무슨요 유효 일단은 뭐다 유효 그러면 대리인이 당했다 일단은 뭐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 본인 유효한 거를 무효로 할 것인지 않을 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대리에서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대리인 취소 못한다.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수권행위 그걸 넣자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대리인은 취소. 그래서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빨리 대리인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럼 이러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해제거든. 무슨 죄? 해제인데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부동산을 대리인에게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금방 뭐래노? 대리권을 수했다마니 매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했을 때 요 대리인은 그럼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행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 심지어는 잔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해제할 권한도 있다. OX, X. 해제는 오직 누구만 본인만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다. 해제하려면 무슨 또 별도 넉자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대리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은 항상 누구만 본인만 그런 게 이런 시스템이네요. 시스템.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다시 간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 자,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하지만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만 누가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럼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예?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거든.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늑자.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래서 요 수권 행위라는 것은 임의 대리에서만 나온다. 법정 대리에서 수권 행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로 뭐 OX? X. 됐습니까? 그럼 수권 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팔이 두 개 있는데 하나 더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의 확장하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근데 법정 대리는 본인은 주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다 부모다 이렇게 하잖아요. 에? 여러분 친권은 언제까지 있노?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 친권이 있고, 친권은 언제 소멸? 자식 둘 중에 한 명, 자식이 죽든지 부모가 죽으면 친권을 소멸하고, 또 언제? 자식이 성년 19세 이상이 되면 친권 소멸한다, 이게. 친권은 미성년자일 때만 친권이 있고, 법률상 그렇다, 이게. 친권은 19세 이상 되면은 뭐, 친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독자적으로. 그냥 부모일 뿐이지. 되겠습니까? 제가 그저 그 저번 주 일요일 날 결혼식에 갔다는데 결혼식 주례하시는 분이 다 하는 게 그 하면서 이제 당사자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또 이제 주례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식이 뭐 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해라 끊어라. 아 그게 확 가슴에 와닿더라. 자식에 대해서 뭐를 끊어라. 그래서 막 자식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면 자식이 더 힘들어진다 이게. 근데 자식이 찾아오면 좋고 안 와도 이미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소홀한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어른이니까 그 생각 이제. 그게 막 우리 할머니나 아버지들은 뭐 항상 뭐 자식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뭐 해라? 끊어라. 오면 좋고 안 와도 안 온다고 서운한 생각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야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건전하게 이어지는 것이지 자식의 관심을 가지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더 어떻게 한다? 힘들어진대. 결혼하고 나면은. 아 그게 가슴에 엄청나게 와닿더라. 이게. 그 저희 집에도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항상 포착률 100%.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자들은 알잖아요. 포착률 몇 퍼센트? 100%. 어디 가면 어디 가냐? 어디 가면 뭐 어디 가냐? 와 하면 전화 막 계속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없거든. 외로우니까 자꾸만 자식에 대해서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순간 포착률 몇 퍼센트? 100%. 방에 있어도 밖에 뭐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죠. 며느리나 이렇게 여자들 분들은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당신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그냥 하는데 그 말이 확실하게 와닿았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안테나 세우고 있잖아요. 뭐 하는지. 그게 이제 거꾸로는 옛날에 다른 줄에 살던 그 하는데 부모한테 잘해라 이러는데 거기는 이제 뭐 잘해라 하면서 부모한테는 누구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관심을 뭐 해라 끊어라 그래야 자식과 나의 관계가 뭐하게 건전하게 이어지로 가슴이 붙어왔더라. 그래서 잘하면 좋고 못해도 이미 관계를 뭐 했기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법륜스님 정문적설 유튜브 들어가면은 전 시간일 때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또 한번 막 자식에 대해서 막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19세 넘어가면 신경 뭐 해라 끊어라 끊어라 그 자꾸만 하면은 자식하고 나의 관계가 자꾸만 안 좋은 어떻게 그 엄만 계속 쌓인다 하잖아요. 엄만 쌓이면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이 뭐 하거나 어떻게 하면 더 힘들어진다 하잖아요. 그게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정 대리는 누가? 본인과 뭐 상대방인데 본인이 능력이 뭐하다? 부족하다. 그걸 누가?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준다. 이게. 그래서 법정이라는 말은 항상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민법에 의해. 그래서 앞으로 법정 사항이다. 어디에 있는 사항이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뭐,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이죠. 그래서 앞으로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법정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법률에 규정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주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거를 누가? 대리인이 무슨 충? 보충.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임의 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행위? 숙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꼭
기억해야 된대, 예? 그 가장 기본 출발.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은 그래서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뭐라 그러노? 능동 대리다. 이렇게 하죠, 예? 무슨 대리? 능동 대리, 그지? 능동 대리는, 자, 그러면 아까 본인의 이름으로 보면 되나요? 법률 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하는데, 그럼 대리인이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을 표시해야 되거든. 근데 누가 본인을 표시하느냐 하면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 본인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는 말 쓴다. 되겠습니까? 예. 누가 본인을 현명한다? 빨리. 대리인. 그지?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놓는 대리를 수동 대리한다. 그럼 상대방이 주는 것을 누가? 대리인이 누굴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대리잖아. 수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현명합니까? 상대방이.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공부 적게 한 사람은 그냥 아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대리인이 항상 본인을 표시한다 하면 OX, X 항상 반드시 하면 그때는 뭐도 해야지 수동.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상대방. 그치? 구분해 항상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리하면 요 둘 중에 어느 게 원칙? 그렇지. 이미. 이미가 원칙. 여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느 거 원칙? 능동. 그렇지.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 O. 됐습니까? 그냥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뭐 O. 민법은 국어가 되어 있는데 그냥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 O. 뭐든 항상 대리인이 현명한다 OX. 뭐든 항상 반드시 하면 OX. X.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하면 뭐? O. 항상 모든 수권행위 하면 OX. X. 그렇지. 그렇게 항상 그 두 부류 두 부류. 몇 부류? 두 부류. 그렇지. 이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기본.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보면 책을 한번 보면 그다음. 그죠?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대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 있잖아, 그지? 뭐와 구별해야 할 개념? 대리와 구별의 개념은 뭘 가지고 나오냐면 이번 사자하고 간접대리 그 두 개를 가지고 된다. 사자와 무슨 대리? 간접대리. 근데 간접대리는 민법대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슨 전이? 완전히. 그러면 자 민법은 누가 이름으로 빨래?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이제. 근데 간접대리는 누구?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법률효과, 대리인 자신에게 기소한 후 누구에게? 본인에게. 본인을 타인이라는 말 쓴다. 됐습니까? 본인에게 이전하는 거. 그래서 간접대리는 민법대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 다시 대라, 간접대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에게 하고 나서 그 이익을 누구에게 이전? 본인. 그 민법에 하나도 없고 상법에 있다. 그 뜻만 나오고. 그 다음 사자 갑니다. 무슨 자? 사자. 사자는 신부름꾼을 사자라고 한대. 예? 뭐를? 신부름꾼을 사자라고 하는데 자, 요 사신할 때 사다. 이게. 응 하는 라이온 사자가 아니고 됐습니까? 요 사자 신부름꾼 사신할 때 사람자 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거 김노인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가서 아버지 아버지를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로가 누구? 본인. 그래서 사자와 대리의 공통점은 누구의 이름으로?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다시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럼 여러분 나이가 든지 안 든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빨리 되면 아직 젊은 거고 말이 빨리 안 되면은 나이가 든 거다 이게 진짜. 그 나이가 들은지 안 되니까 말 빨리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거 계단 내려갈 때 빨리 못 내려가면 나이 든 거다.
걔딱 나이가 든지 안 든지 하는 거는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워지거든. 계단을 아직 다다다닥 뛰어나간다. 아직 젊은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 진짜 나이가 들면 막 이게 빨리 못 내려가거든. 딱 자세히 봐봐. 길에서도 다다닥 내려간다 그러면 아직 저 사람 젊은 거고, 다다닥 못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아줌마는 팍팍 내려가다 다리 부러지는 거지.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탁탁 내려가면 안 되고. 예? 까먹고. 그치. 사자하고 대리하고 공통점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의 이름. 법률료가 누구? 본인. 그런 공통점인데, 사자는 대리인 내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사자는? 본인이 판단 결정하고 사자는? 그럼 어떤 말 쓰노?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사자. 그러면 딱 문장 안에 무슨 달?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누구의 의사표시를 빨리?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하거나 전달하거나. 자, 판단 결정권이 없다.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누구? 본인. 그럼 사자는 뭐하거나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하거나 판단 결정권이 없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뭐하거나 전달하거나 뭐하자는 자 완성하는 자 하면 뭐다? 빨리. 사자. 끝. 끝. 사자 딱 나오면 그래서 막 해갖고 다음 중 대리가 아닌 것 하면 이거 나오거든. 그럼 딱 무슨 달?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지 대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본인.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구? 대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 사자에서는 사실행위, 불법행위 적용된다, 이게. 그럼 불법행위 적용된다는 말은 사자가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그러면, 근데 대리에서는, 요거 잘 넘다. 요거 두 개가 제일 잘, 대리에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아까 대리가 적용되면 누가 책임지노? 빨리. 본인. 적용 안 되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 대리가 적용 안 됩니다. 대리에서는 요 사실행위 불법행위가 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하고 본인은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적용된단 말이지. 사자에서는 적용된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사자의 불법행위는 바로 누구의 불법행위? 본인. 그럼 사자는 걔도 사자가 될 수 있거든. 걔 말 잘 듣는 거. 바구니에다가 메모지 넣으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본인이 걔한테 얼물어라 얼물어라 했거든. 그럼 걔가 물었다? 걔가 물은 겁니까? 본인이 물은 겁니까? 본인. 그렇지. 그걸 사자는 불법행위가 적용된다 하는 말은 사자가 불법행위 하면 누구의 불법행위? 본인의 불법행위. 그렇지. 오케이. 요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갑니다. 나머지 별 볼 일 없습니다. 없고.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그럼 원래 대리는 법률행위, 재산법상 법률행위 적용합니다. 무슨 법상 법률행위? 재산법상 법률행위. 무슨 법상 법률행위? 재산법상 법률행위. 그래서 가, 첫째 줄,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것도 무슨 법상의 법률행위? 아까 재산. 그러나 무슨 행위와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 가족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셋째 줄 부양청구권 같은 재산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가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원래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 중에서 두 개 대표적인 준법률행위 무슨 체거? 어체거? 관통성 대리가 적용된다. 자, 그럼 대리가 적용되는 거 얼뿌라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그 다음 준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족법은 대리가 적용 안 되는데 가족법 중에서 유일하게 되는 거 아까 뭐 부양청구권 그렇게 끝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 임의 법정 아까 임의하면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넘어갑니다.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고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상대방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권 무권 유권은 아까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한 걸 뭐 유권
그럼 대리권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에 한 걸 뭐? 무권. 자, 여러분 그러면 결국 유권은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 본인 뭐 진다? 책임지고. 아예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 그래서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다시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지만 본인이 뭐 지려면 책임지려면 뭐 할 수 있다? 추인. 추인하면은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에 대한 예외다. 무슨 지날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대리 무효는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119페이지 대리권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